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아침에 일찍 볼 일이 좀 있어서 어디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또 때마침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다육아가, 네, 미모가 정말 절정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오늘 굉장히 행복한데, 이렇게 시간이 좀 되어서요. 이렇게 아이들 오늘 분갈이도 좀 하고, 또 화엽도 정리해주고요. 또 철화 종류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네, 고사되는, 네, 줄기 부분도 잘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후딱 갔는데요. 또 여전히 주변의 소음은 아주 시끄럽네요. 네. 요 아이가 일본 라즈베리라는 아이입니다. 네,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줄여서 일본 라즈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화사한 핑크빛, 정말 예술입니다. 네, 너무 환상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 저기 네포트 합식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렇게 무난한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요 아이가 정말 햇빛에 달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줘요.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예쁜 색감을, 네, 보여줍니다. 일본 라즈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루비 틴트인데요. 저희 집에 이제 요 아이가, 네, 미모를 절정을 달립니다. 요 입장 밑으로까지 아주 붉은 색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요 아이를 처음에 품을 때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감 때문에 어떻게 많이 이뻐질까 했는데, 아주 맑은 빛감으로 나오면서요, 이 코끝에 붉은 점은 아주 진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한번 품어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제 한 5일 정도 됐나, 네, 옥상에 올렸습니다. 요렇게 새 아이 합식을 해서, 제가 저보고 합식의 왕이라 그러는데요. 합식을 너무 좋아한대요. 농원에 구독자분들 뵈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요 아이가 플로리디티라는 아이인데, 지금 한 4, 5일 됐어요. 4, 5일. 아주 붉은 빛감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내어줍니다. 요 아이는 치와와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예쁘게 물을 들여주진 않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초록초록 했었어요. 근데 요 뒷입장에 아주 붉은 색감을 이렇게 들여줍니다. 치와와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저 아이, 네. 죄송합니다. 네, 러브 철하죠. 네,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야,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주 예쁜 색감을 이렇게 보여줘요. 네, 요 아이는 파이어필라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새아이 합식했어요. 네, 너무 예쁘게 이렇게 로제트가 짱짱하죠. 요 아이도 몸값이 착했어요. 네, 한 포트에 저 플로리디티랑, 네,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한 포트에 6,000원이었는데 아주 얼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네, 짱짱하게 잘 꽂혀진 요런 아이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새 아이 합식을 해줬습니다. 파이어필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조금 이제 적응을 한다고, 네,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소량의 물을 조금 줬습니다. 이렇게 핑크빛이 아주 화사하게 올라와요.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 예쁘죠. 정말, 네, 웨스트 레인보우는 조금 까칠한 그런 거는 있지만요, 그래도 햇빛에 살짝 놔두시면 아주 건강하게 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해서 다 직광을 피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반나절 정도는 요 아이는 놔두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살구미 임금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체리 환타지라는 아이인데요. 와,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죠 요 아이. 이름이 아주, 네, 걸맞습니다. 네, 체리 환타지라는 아이인데 초록초록한 색감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처음에 올 때는 많이 초록초록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감을 올려줍니다. 정말 황홀하죠. 네.
그리고 이 아이도 핑크 플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 해주고 나서 네, 아주 햇빛 쪽으로 이렇게 놔뒀는데요. 아주 색감을 진하게 올려줘요. 이 아이는 로제트가 살짝 네, 동그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인데요. 이름에 아주 또 걸맞죠? 네, 너무 예쁜 이런 빛감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아이 네, 실루엣이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속살이 네, 아주 하얗게 바뀌었어요. 네.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아주 네, 진하게 색감을 들여주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지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속살을 하얗게 내면서 핑크빛이 화사하게 올라오니까 저기 일본 라즈베리하고 네, 또 다른 아주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탐이라는 아이입니다. 라탐이라는 아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물론 지금 다육아가는 다 예쁘겠지만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예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바뀌어요. 아주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네, 소울앤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소울앤인데 이렇게 자구를 살짝 올리고 있죠. 네, 소울앤이 색감이 아주 원연하고 매력적인데요. 그 옆에 제가 나란히 선물 받은 네, 소울앤을 이렇게 같이 놔뒀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네, 아르케인인데요. 아르케인은 정말 환상적인 색감을 보여줘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지니까 제가 덩달아 자꾸 흥분을 합니다. 네, 로얄 프린스라는 아이입니다. 창인데 색감이 정말 핑크톤이 아주 색달라요. 창 아이 중에 이런 빛감이 잘 없던데 너무 예뻐요, 이 아이. 그리고 네, 처음에 동물을 닮았다고 아주 색감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썸싱 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예쁜 라인을 그어주고 있죠. 쉘브르라는 아이가 이 아이 입장이 살짝 변이가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네, 이렇게 입장이 약간 네, 변이가 왔습니다. 뭐 어디 찍혔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살짝 네, 휘어짐이 생겼네요. 이 아이는 링고스타라는 아이고요. 네, 애프터글로우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그리고 같이 마선이라는 아이하고 같이 나란히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정말 이 아이 두 아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네, 애프터글로우는 정말 여름에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오니까 거느리시죠? 네, 여기는 햇빛이 없습니다. 네, 여기도 네, 러우 철화예요. 네, 예전에 네, 아는 지인 언니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네, 이 방그늘에서 아주 예쁘게 색감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러우 철화예요. 네, 아주 목동이라서 이렇게 입장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네, 저희 집에는 네, 마디바가 손톱만 이렇게 빨갛게 물들였어요. 그렇지만 생장점 부분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시 그린이고요. 이 아이가 닥터 버터필드금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하엽 정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네, 닥터 버터필드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이 아이는 유족곡이란 아이예요. 유족곡 입장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네, 썸머 로즈인데요. 앞전에 잠깐 그 비 왔을 때 이렇게 입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성장을 쑥 했습니다. 색감은 네, 빠졌어요,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호주 문가드니스라는 아이인데요. 정약음이라고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네, 조이금인데 방그늘에서도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올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 아이는 네, 미니벨 금인데요. 지금 제가 공중뿌리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니까 네,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면 한번 분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뿌리나 공중뿌리가 많이 네, 이 줄기 부분에 많이 났을 때는 요 화분 밑에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 성장은 네, 잘 하고 있는데 아마 뿌리가 꽉 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나중에.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아레나스입니다. 네, 아레나스도 색감을 아주 많이 예쁘게 바뀌었죠. 네,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준 아이라서 네, 조금 얼굴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네, 박하장이란 아이입니다. 네, 그래도 며칠 전보다 미모가 네, 한층 돋보이죠. 네, 이렇게 색감이 네, 많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박하장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진하게 물을 들여주니까 아주 산뜻하게 보입니다. 네, 초록과 네, 진한 핑크가 투톤이 되어서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 아이는 네, 에스메랄다라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방그늘에 놔뒀어요. 네, 아주 색감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아이 아주 매력적으로 예쁘죠. 얼큰이 네, 에스메랄다라는 아이입니다. 그 옆에 요 아이는요, 아이스 에이지 금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요 아이가 네, 입장 끝에 네, 시큼멓게 많이 되었어요. 까만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입장을 내가 조금씩 떼줬어요. 네, 무조건 떼주는 게 아니라 가위집으로 살짝 네, 이렇게 잘라내 주고 나서요, 나머지 부분이 하엽이 지고 나면 그 입장을 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깨끗해졌죠, 얼굴이. 이쪽 부분은 아주 핑크빛이 예쁜데요. 방그늘이라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예뻐졌어요.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원한 색감 화분에 심어줬는데 지금은 조금 춥게 느껴지죠. 네, 이 백미라는 아이가 네, 아주 무던하게 잘 커주네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네, 그리고 이렇게 라인 빛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네, 제가 8000대철아 이 아이를 제가 조금 그걸 했어요. 뒤쪽에 뿌리 쪽이 살짝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잔뿌리가 많이 나서 살펴보니까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 약간 철아 인기 있는 아이들은 빨리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고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균이 천염이 되기 때문에 전체로 다 퍼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뒤쪽에도 잘라줘서 거기 안 좋은 부분을 다 잘라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8000대 철화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네, 코끝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이뻐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네, 이 아이는 네, 다빈치 코드인데요. 이 아이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입장이 좀 깨끗하게 자라주기를 바랬는데요. 이렇게 또 노지라는 밖이라는 그런 환경에 또 입장이 이렇게 조금씩 살짝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노지의 네, 단점입니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골든 글로우죠. 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네,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전 화분에다가 이 화분도 제가 선물 받은 화분인데요. 이렇게 골든 글로우인데 금기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든 글로우 금이라 그랬는데 이쪽으로는 금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아주 예쁜 색감을 네, 보여줍니다. 캔디케인 금이에요. 네, 제가 방그늘인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색감이 조금 늦게 물이 들었죠. 네, 다른 쪽보다. 근데 이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예쁘게 빛감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그리고 이 아이 네, 리틀 잼 금입니다. 이 아이도 조금 방그늘에 놔두다 보니까 색감 변화가 조금 늦는데요. 그래도 아주 네, 예쁘게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네, 아시죠? 네, 소인제 금인데 네, 조금씩 이제 입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수분기를 제가 스프레이도 계속 분사를 해주고요. 물도 조금씩 자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입장을 조금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바람에 이 아이를 살린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은요, 색감이 찐 분홍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잘 안 보여드렸는데 에오니움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이렇게 입장에 네, 이렇게 까만 점이 생겨서 제가 좀 그랬는데 요 아이도 약간의 그 라인 핏감은 지금 올렸습니다. 정말 저 아이는 난해한 아이예요. 정말 제가 키워봐도 요 아이 제가 이제 물을 조금 주니까 이렇게
얼굴이 네, 통통해졌죠. 네, 요렇게 자라면 우자란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통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말라치드라는 립토스와 네, 루비라는 립토스입니다.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네, 지금 꽃을 네, 이렇게 열심히 하얀색 꽃인데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요 아이는 네, 꽃이 졌어요. 네, 꽃이 피고 나서 졌습니다. 아유,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여기도 지금 꽃이 진 상태이고요. 아, 네, 이쁘죠. 네, 너무 예쁜 그런 미모를 보여주는 립토스이네요. 그리고 요 아이 네, 네, 예쁩니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아이가 요아이입니다. 네. 같은 아이. 네. 그리고 네, 요아이가 레몬노즈라는 아이예요. 제가 상토 복토를 조금 해줬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조금 짱짱하게 달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네, 청옥이란 아이죠. 네. 요아이도 나중에 보라보라한 색감이 살짝 물들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통통하니 아주 네, 알알이 참 귀엽습니다. 요 청옥도요. 그리고 요아이는 네, 글램핑크라는 아이고요. 네. 아주 오목오목하게 네, 생장점 부분을 잘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줄라이나란 아이예요. 줄라이나 색감이 네, 아주 네, 환상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아이는 네, 포르투나. 제가 여기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요. 이쪽 편에 네, 그게 없어요. 입장이 반이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어요. 저의 잘못으로. 그래도 색감은 예쁘죠? 네. 네, 홍매아이고요. 썬댄저이고요. 네. 요 아이는 꽃뱀목이란 아이입니다. 꽃뱀목. 그리고 요 아이는 뱀바디스이고요. 요 아이가 네, 바이올렛 킨이란 아이예요. 지금 네, 약간 입장을 조금 허전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요 아이가 색감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이에요. 라울. 라울이 아주 통통하면서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색감을 네,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래요. 박공기 수영처럼 오목하게 이렇게 심어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네. 페카시드란 아이예요. 네. 이제 조금 동글동글하게 좀 이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둥근잎 빛이 우리 데이고요. 이렇게 아이들 오늘은 제가 바쁘게 조금 영상을 찍었어요. 네. 아우, 블루엘프도 색감 물이 많이 들었네요. 제가 조금 어디 볼일 보고 늦게 와서 네, 이렇게 빨리 급하게 좀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또 차분한 영상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